신학대학교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앙의 기초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심어주는 신학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찬양팀을 운영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들을 위해 작은 교회 살리기 연합이 찬양 예배자를 세우기 위한 캠프를 열었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약 2,500명의 평신도가 참석한 가운데 제41회 전국 평신도 동계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그 수련회 현장에 CTS 카메라가 다녀왔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신년 할례회를 드렸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던 그 현장을 전해드립니다.